안녕하세요. 새롭이에요. 오늘 안녕하세요. 새롭이에요. 지금 원래 영상 시작하기 전에 1시간가량 촬영을 했는데 결과물이 좀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3개나 만들었는데 3개가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들어보고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를 하면 마지막으로 도전! 파스텔 톤 느낌 나게 이번엔 잘 되기를 빌고 큐어링을 해볼게요.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하네요. 이제 안을 한번 채워줄게요. 조금 보이시나요? 막 울퉁불퉁하고 크랙간거? 이게 UV 레진으로는 깔끔하게 나오질 않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몰드가 열을 견디지 못한 거나 아니면 레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던가. 아무튼 지금 상태에선 이게 최선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마감을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테두리에 레진을 붙이고 큐어링 할게요. 좀 이제 앞에 필름지를 붙였으니까 여기 안에 오일을 넣어볼게요. 바늘을 빼고 먼저 넣어볼게요. 완전히 끝까지 오일을 짜 넣었고요. 이제 입구를 막아볼게요. 입구는 LED 겸용 레진으로
먹어볼게요. 이제 여기 앞부분을 좀 꾸며줄게요. 이제 고리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메인 만들기는 끝났는데 코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뒷면하고 옆면은 램프로 코팅할 수 있는 코팅제를 쓰고, 여기 앞면은 일반 경화되는 이형 레진으로 코팅을 할게요. 옆면이 마감이 좀 깨끗하지가 않아서 일단은 좀 다듬어주고, 다듬은 후에 코팅제로 코팅을 해볼게요. 코팅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제 2에 경화제 1 넣을게요. 기포 제거를 할게요. 2시간 후에 굳으면 다시 올게요. 완성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코팅이 꽤 잘 됐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묵직한 것들이 떨어지고, 글리터도 천천히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되게 귀엽고 크기도 쬐끔해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 보니까 몰드는 UV 레진으로 만드는 것보다 일반 자연경화 레진으로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게 망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화면으로 볼 때는 크게 잘 안 보시겠지만 옆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화가 되면서 수축하면서 이렇게 모양이 일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됐어요, 다. 하나만 완성이 됐고요. 이 달 몰드는 나중에 제가 일반 경화 레진으로, 이형 레진으로, 그러니까 크리스탈 레진으로 몰드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걸로 해서 한번 다음에 달몰드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영상 업로드 해드릴게요. 오늘은 별 3컬을 만들어봤고요.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거든요? 근데 화면으로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오늘 만들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